갑자기 근데 제 속으로 전화 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래요. 그러더니 누가 또 양성인 나왔다. 잠깐 샵 갔니? 아직 안 갔습니다. 잠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전날에 일단 저희가 있던 녹화가 일단 취소됐어요. 왜냐면 밀접 접촉이 이제 되면서 저희가 그날 녹화는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취소를 하고 다음 날 한번 녹화를 또 해보려고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도 또 다 정했었잖아요. 몇 시까지 모이기로. 근데 제가 계속 체크를 했죠. 아침에 석진용하고 통화를 하는데 석진용이 잔기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확진이 돼본 입장에서 기침 소리가 좀 왠지 느낌이 이게 안 좋다. 그래서 형 한번 체크를 계속 해봐. 그래서 하하도 전화를 했더니 넌 어떠니? 형 저 일단은 자키트 음성이에요. 그래? 왜냐면 하하는 우리랑 같이 녹화를 할 수 있으니까. 체크를 또 하다가 오후쯤에 석진이 형이 신속항원 검사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신속항원 검사를 했는데 그게 양성이 나와. 아이고. 그래서 석진이 형이 이제 바로 집으로 이제 모든 스케줄을 중단을 하고 이제 돌아오셨고 이제 하하가 남았잖아요. 하하가 넌 어떠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형 근데 상황이 저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기침하니? 기침을 해요. 그래? 근데 자가키트는 음성이에요. 그래? 어떡하지? 몇 시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는데. 몇 시간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우리 방송 분량이 없잖아요. 그럼 3주를 쉬면 이게 너무 저희도 사실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는 순간 이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미나 미나야 어디니? 저 샵인데요? 너 메이크업 했어? 얘 지금 막 바탕 깔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어디니 저 샵이에요. 그랬더니 샵이니 잠깐만 깔아요 말아요. 언니들 때문에 공갈 베이스만 3번 깔았어요. 샵에서 베이스 깔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래서 녹화를 안 오는 걸로 결정을 하고. 예. 그치. 근데 다음 날 나왔어요, 하는. 맞아. 그날은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한편으로는 잘 대응을 좀 해서. 역시 경험자가. 맞아요. 확진의 경험자. 네. 제가 그 있다 보니까 코로나 전문가로. 너무 전문가. 나도 더 할게. 어쨌든 증상이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경미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또 어떤 분한테는 뭔가 또 좀 중증으로도 갈 수도 있는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각자 또 저희들도 그렇고 개인 위생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Friday.